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이 확인됐는데 이들을 포함한 4명이 능동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2명의 우한 폐렴 유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4명에 대해 능동감시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국내 두 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밀접 접촉자고 나머지 2명은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4명 모두 일상생활을 하며 공무원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국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자가격리도 할 수 있게 일상생활을 못하게 해도 도에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어제 00시부터. 일선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 도내 23개 초중고교를 시작으로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이후 중국을 다녀온 학생에 대해 귀국 후 2주 동안 등교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입국자가 확인되면서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청주공항의 경우 지난 설 연휴 나흘 동안 1,360명이 중국을 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을 보인 여행객은 없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노인 요양시설에 다수 근무하는 중국인 요양사들이 춘절에 고향을 오갔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전부 찾아가지고 집에서 격리를 하고 아니면 그분이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면 저희 병원이나 필요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